과열인 걸 인지하고 사는 거랑 그냥 매수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하나로 약 1500조 원 정도의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번 4분기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김피비입니다. 현재 메이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안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세타 토큰, 이런 많이 오르지 않았던, 하지만 이제 시총이 좀 상위권에 있는 잊혀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11월 정도 동안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일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주가량의 횡보를 마치고서 본격적으로 다시 급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격 구간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분석 측면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바라보자라고 한다면 과열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열이 됐다라기보다는 과열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2,500달러 수준 이상을 3일 안에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과열이 시작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이제 72,500달러 수준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심리상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떨어지기가 쉬운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제 72,500달러 3일 안에 돌파하면은 이제 바로 하락을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열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2,500달러 돌파하자마자 떨어질지, 아니면 75,000, 80,000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과열인 걸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오르네, 지금 당장 사야겠다 하고 사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좀 여부가 다르다는 거죠. 과열인 걸 인지하고 사는 거랑 그냥 매수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열이 진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슬슬 현금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향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하락하면서 과열이 해소되면서 알트들 위주로 수급이 유입된다. 그러면은 시장은 큰 조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큰 상승을 보이다가 막 72,500달러, 뭐 75,000달러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을 해주면서 좀 가파르게 상승한다 싶을 때는 분명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의 조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12월 당시와 현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도 유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데, 지금 차트로만 보시더라도 거의 지금 이제 이때 당시가 2017년에 전고점을 돌파했었던 시기거든요. 전고점 돌파 전후로 잠깐 쉬어가다가 다시 급등했었던 비트코인인데, 현재도 전고점 돌파 전후의 가격대에서 한 2주 정도 동안 머물러 주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비트코인이고, 실제로 전고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시장의 유사성은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심리 또한 과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전고점 돌파 전에 횡보했다는 이런 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온체인 지표 측면에서도 12월 시장과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해준 뒤에 가격이 3배나 상승해요. 어느 정도냐, 지금 이제 이때가 18,000달러에서 이제 2만 달러 사이, 2만 달러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의 가격에서 6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3배 이상 가격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요번에도 비슷한 시장 상황이었으니까 요번에도 3배 갈 수 있느냐. 하지만 이번에는 3배까지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신규 투자자 유입이나 활성 주소수가 이전 12월에 비해서 좀 더딘 추세예요. 요때 당시랑 지금 현재 시장이랑 비슷하다는 건데, 온체인 지표상으로 유사성이 굉장히 많지만, 신규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활동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활동적으로 이체하고 거래하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작년 12월에 비해서 많진 않습니다. 추세가 눈으로도 확연히 이제 차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추세적으로는 확실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불장인 것은 맞지만 강세장이 시작된 지 1년도 더 됐어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시총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해서 시총이 훨씬 더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더디게 오르는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총 1000억짜리 종목이 두 배가 되려면 이제 시총 2000억 되면 되는 거잖아요. 1000억이 플러스 되면 됩니다. 근데 3000억짜리 종목이 두 배가 되려면 3000억의 시총이 더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폭이 조금 더 더뎌질 수 있고 변동성이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다. 상승 변동성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반증이죠.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그럼 어느 정도인지 봐야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좀 얼마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야 비트코인이 두 배, 세 배 상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한화로 약 1500조 원 정도의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지금 귀금속하고 산업재로 오랫동안 쓰여왔던 아주 이제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은, 실버의 전체 시총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요. 테슬라, 페이스북, 그리고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의 서위를 넘는 대규모의 시가총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결국은 이제 두 배가 상승을 하려면 시총도 두 배가 올라야 되고 시총이 결국 3천조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1500조 원이라는 돈들, 이 시가총액이 이제 1500조 원에서 1500조 원이 알파가 더해져야지 두 배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 돈들이 어디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물론 당연히 시총이 3000조 원이 돼야지 두 배가 가는 건 맞지만 시총이 1500조에서 3000조 원이 된다고 해서 꼭 1500조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단순 계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량이나 수급 이런 이제 영향들 때문에 1500조 원이 더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시총은 3000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장이 지속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덩치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의 상승폭이 더 클 것이고 지금 현재 메이저 종목들만 오르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덜 올랐던 종목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이 덜 올랐던 메이저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막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나 많은 종목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 올랐던 종목들, 전고점 돌파 아직 안 해준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이제 독주하는 도미넌스를 이제 흡수하면 일종의 이제 흡성대법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만 급등하는 이런 시장보다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불장이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그렇고요. 시황상으로는 비트코인 독주 가능성보다는 이제 비트 급등과 함께 메이저 알트들 다 같이 오를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호들 웨이브로 한번 투자자들의 어떤 행태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 하루에서 한 달 정도 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풋내기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다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21년 1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투자했던 이런 좀 이제 짧게 투자했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멋모르는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지만 투자의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투자자들이 가파르게 1월에 상승을 하다가 슬슬 그 추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세 꺾이자마자 비트코인 상승세가 둔화되고 이내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비트코인 이제 시황이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단기 투자자들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은 잘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견고한 상승세는 당분간 크게 방향성이 벗어나서 하락장이 갑자기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가능성으로는 적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제 중국 경기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온체인 지표나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더뎌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지표가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어떤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슬슬 좀 이제 현금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이런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텐데
제가 계속 이제 저번 달 저저번 달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화 꾸준히 해나가셔라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수익을 1,000만원 2,000만원 내면은 500만원 1,000만원 뭐 많게는 이제 수익금 전부 다 출금을 하셔서 계속해서 현금화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지금 뭐 7만 달러 돌파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올라주면 7만 달러 돌파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간 이제 요번 연도 1, 2분기 꼴 난다 이거죠. 요번 연도 2분기 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아 비트코인 암호화폐 정말 크게 오를 것 같다. 진짜 10만 달러 간다. 진짜 여름가을 안에 10만 달러 간다. 이 소리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4월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시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죠.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1억 갈 것 같다, 뭐 얼마 갈 것 같다 계속 다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글로벌 리스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미국의 테이퍼링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신흥국들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 경기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심각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런 온체인 지표 100가지 1000가지가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시장이 확 빠져버리면 손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암호화폐 지금까지 시장의 강세장은 늘 반감기 위주로 꾸준히 이제 움직여져 왔지만 글로벌 리스크가 함께 동반된 상황에서 조정을 맞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고 그 이후로 거의 이제 코로나 발 쇼크로 잠깐 하락했을 때 빼고는 지금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빠르면은 내년, 늦어도 내후년 내외 정도에는 중국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경제위기 내지는 뭐 이제 암호화폐발로 시작되는 경제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은 제가 이제 지표를 통해서 단순히 제가 뭐 직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표들을 보고 데이터를 본 다음에 그 데이터와 지표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아 이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불경기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 순 입출금량 지표를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출금이 되고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이 보통 입금이 될 때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출금이 될 때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번 연도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금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를 위해서 출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금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출금을 많이 해놔서 장기 보유를 하려고 했다가 시장이 좀 이상한데 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현물이나 선물 입금을 늘립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많이 입금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하락하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 현재 2021년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입금량이 조금씩 높아지게 될 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시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연말 12월 시장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슬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선물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숏포지션 대신에 롱포지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과 마찬가지로 슬슬 펀딩비 지표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펀딩비 지표가 계속해서 튀고 있습니다. 위로 튄다는 거는 더 많은 선물시장의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더 낙관적으로 시장을 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2020년 완전 연말 그리고 연초 때처럼 미친 듯한 불장을 암시하는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상승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 투자자들 중장기 투자자들 슬슬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니까 조금씩 익절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참고해보시고 막 시장이 진짜 요번 연도 1, 2월 때처럼 막 미친 듯한 불장이 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욕심 없이
내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두 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50%에서 30% 정도 수익만 내고 욕심 없이 분할 매도를 해서 익절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안전성을 확실히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현재 시장이 다양한 온체인 지표나 투자 지표로 봤을 때 견고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많은 암호화폐들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일정 시점을 벗어나게 되면 본격적인 과열 구간 진입이에요.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유튜브 그리고 카톡방에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단기 현금화, 현금 비중 높이는 이런 이제 대비 필요하실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글로벌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도사리고 존재하고 있고 지금 중국 경기는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번 4분기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할 때마다 각종 이제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 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으로 모든 자산들이 다 오르던 시기였는데 슬슬 돈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싶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원금 회복 안 된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더 큰 돈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과 같은 자산 시장의 슈퍼사이클은 진짜 20년 동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진짜 지금 시장이 막 그냥 늘상 있는 평범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엄청난 버블을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세요. 현재 심지어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닷컴 버블 때보다 더한 버블이 지금 증시에 계속해서 버블이 끼고 있고 이 버블은 붕괴되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천천히 현금화해 나가시고 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레버리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이런 방향성을 좀 갖고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